건설 현장에서 장애인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 노조 측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네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휠체어를 끌고 와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했죠. 피해 회사들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면하기 위해 이들이 요구한 돈을 지급하거나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체 협약을 체결, 노조 전임비들을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구역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업체 관계자와 장애인 노조 조합원 사이에 욕설이 오갑니다. 네가 말을 못 따라 그래, 내 말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멱살잡이를 하는 등 격렬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아니, 그래서 왜 자꾸 미친놈 그냥 이야기 나가지 그래요. 장애인 노조 소속 건설 노조가 공사업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채용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을 가한 겁니다. 여러 차례 찾아왔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협박이나 폭행까지 동원을 해서 노조원을 채용해라. 경찰은 이 조합원 6명을 공동 강요, 공동 퇴거 불응, 업무 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시인한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조합 운영자 한 명은 범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구속 송치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